경기도 의정부시청 로비에는 시민 갤러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장애 예술인 발굴을 목표로 진행한 내가 그린 나의 초상화 전시회인데요. 전문 작가와 협업해 여러 날을 거쳐 완성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의정부시청 시민 갤러리에서는 의정부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문화도시 프로젝트 100만 원 실험실의 성과 공유, 특별하고 작은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부 시민 갤러리는 시청 로비를 활용한 전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의정부 관내 다양한 교육 발전, 변화를 추구하는 퇴임 교장의 모임인 의정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원들이 우크렐레 연주와 노래로 전시의 문을 열고 축하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장애 예술인의 발굴을 목표로 진행한 내가 그린 나의 초상화입니다. 전시의 작품의 주인공들이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초상화의 주인공들은 발달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이용인들입니다. 전문 작가와 함께 작업한 여러 날의 시간을 거쳐 완성한 자신의 모습이 전시된 작품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전시장을 찾은 김동근 시장과 인사를 나누는 친밀한 만남은 작가들에게는 또 하나의 행복한 시간으로 남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11일 수원역 정나눔터에서 경기도와 인천 노숙인시설연합회는 사랑의 열매 후원으로 2024년 경기 비발디 나눔 사업의 일환인 나눔과 인식 개선 캠페인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거리에 춥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발디 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이기고 또 노숙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거리 캠페인을 하는 행사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눔 전달식에는 경기도 복지사업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와 각 지역 노숙인센터 관계자, 후원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지원하는 업체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희 마스크 회사가 존재하는 한 이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 마스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나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눔 사업 캠페인에 동참한 마스크 제조회사는 4,45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양말 제조회사는 2,274만 원 상당의 양말을, 피부질환 의약품 제조회사는 2억 1,508만 원 상당의 샴푸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모아온 양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에 저희도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원역 앞에는 오늘의 나눔을 기대하는 노숙인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저희 그 니조랄 의약품을 기부를 하게 됐는데요. 니조랄 의약품 같은 경우는 피부 질환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이 니조랄 의약품이 그분들에게 많은 치료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업 키트, 혹한기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는 나눔의 손길. 이번 나눔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기에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개관 30주년을 맞는 의정부 노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12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행복했던 30년 새로운 선배 시민의 품격의 뜻을 품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장 1100석의 좌석은 선배 시민 어르신과 축가객으로 만석입니다.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꾸준히 자리를 잡고 어르신들의 쉼터로서 그리고
문화센터로서 때로는 일터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행사에 우리 예술전당 대극장 한 분 한 자리 빈자리 없이 꽉꽉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관심 갖고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더 많이 늘려가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혹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기관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축제 축하를 위해 의정부 시장, 시의장을 비롯한 정치인과 사회복지기관 관계자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정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적사의 귀중한 재산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사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품격 있는 선배 시민으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사회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이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자 선배 시민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정부 첫 복지관으로 어른을 섬겨온 30주년을 기념하며 노인복지 발전에 애써온 시민, 모범을 보이신 선배 어르신을 표창하며 건강한 삶을 응원했습니다. 선배 시민인 어르신과 축하객이 함께하는 퍼포먼스는 선배 시민의 경험을 소중히 하려는 후배들의 다짐과 어르신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었습니다. 시니어 모델의 멋진 런웨이 워킹, 어린이 합창, 샌드아트,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사회 공연팀이 함께 만든 축하 공연으로 30주년의 축제는 풍성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